2차 최준실 씨 2심 재판, 그 국가수 포렌식의 전문가의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미디어워치 대표의 인터뷰를 잠시 듣겠습니다. 네. 뭐, 보신 소감, 예, 결론. 일단 여기서 이 재판은 좀 달라요. 제가 손석희하고 붙는 거랑. 이거는 최준실이 썼냐 안 썼냐 그것만 판단하는 재판이거든요. 증거조작 부분은 제가 고발할 거이고, 당연히 변호사들의 질문도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 국가수 나기현 연구원에게 국가수 보고서에 최순실이 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런 보고한 적 있냐? 왜냐면 손석희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. 국가수 보고서에서 그게 나왔다. 근데 딱 잘라 말했습니다. 그런 적 없다. 국가수에서 최순실이 썼다고 단정한 적 없다. 그리고 셀카 가지고 또 집중 질문했죠. 어차피 5세 여자아이도 셀카로 찍었는데, 그리고 셀카라는 게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찍던지 셀카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찍잖아요. 그렇죠.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 않냐. 셀카 사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최순실 꼭 찍은 것도 아니다. 여아가 이렇게 들고 찍었을 수도 있다.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여아 셀카도 있기 때문에 셀카가 있다고 최순실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. 이건 다 나왔어요. 완전 다 나와서 한마디로 국가수 얘기는 최순실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. 라고 나왔고, 그걸 말 사실 변호사들이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었는데, 이미 국가수 보고서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이미 보고서로 드렸으니까 그걸로 뭐 답변 뭐 가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, 이 증거 조작 관련해서는 장승호 사진이 원본이 아닌 게 갑자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어정쩡하게 답변했는데, 사진을 회전시키면은 뭐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러는데, 그걸 또 변호사가 추궁해서, 아, 그럼 JTBC가 사전을 돌렸다는 얘기냐, 사진을. 입수한 날짜에 다른 사진 놔두고 왜한 사진만 돌렸냐. 그러니까 그걸 JTBC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설이 있다 정도로 했는데, 그건 저희가 또 따로 조사를 할게요.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. 단순히 회전했다고 원본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사진 폴더 삭제 부분은 집중 추구했는데, 그거는 국가수 보고서에 나온 게 아니라 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전혀 안 했어요. 사진 폴더 삭제는 국가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최순실께 맞다고 얘기를 전혀 안한 거예요, 국가수에서는. 그 증거 조작은 우리가 지금 따로 또 잡아야 되는 부분. 그거 하나는 명확히 드러났어요. 오케이. 지금 저기 재판 끝나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미팅을 하고 나오셨는데, 뭐 손석희 증인 채택이 기각이 돼가지고 그거 항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이게 주시고. 지금 증인 채택 기각 결정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의 항고문인데, 그러니까 이제 나기현 이 연구원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최순실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썼냐 안 썼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문제여서, 또 재판부에서 그냥 이걸로 끝내겠다. 근데 또 모르겠어요. 1심도 그랬는데 최순실 재판문에는 또 이걸 안 넣어. 태블릿 PC 관련해서 넣지를 않아. 우리 가서 또박 대통령 때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국가수 보고서가 정확히 나왔고 오늘 뭐 결론 내려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저하고 손석희하고 이 소송 막 걸려 있는 거죠. 거기서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수고 많으셨고, 아, 오늘 시사폭격 지금 들어가서 방송 바로 하실 건데, 아, 좋은 폭격, 시원한 폭격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예예 자,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